안녕하세요. 한예종 비디오그래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내 와이파이의 사용법과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에서 와이파이 설정하는 법입니다. 누리 어플에 로그인하면 홈에 웹디스크 비밀번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누리 비밀번호와 다르게 와이파이용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서 KRCWLAN 혹은 WLAN 5G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이름에는 누리 아이디를, 암호에는 방금 설정한 웹디스크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누리 패스워드가 아니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오지만 신뢰해 주시고 잠시 기다리면 네트워크가 설정됩니다. 다음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에서는 와이어리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 나와 있으니 쭉 보시고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시다. 저는 맥용을 받을게요. 다운이 완료되었다면 실행하고 모바일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리 아이디와 웹디스크용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하기 눌러주시고 KRCWLAN이라고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잠깐 가끔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네, 기다리면 연결이 됩니다. 이제 교내 와이파이를 신나게 즐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관리팀 전종수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가동 안 될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 인증 시 패스워드를 잘못 기입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무선 AP 기기의 문제입니다. 사용자 인증 시 패스워드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는 누리에 로그인한 후 개인 설정 변경에서 무선용 패스워드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선 AP 기기의 문제는 정보관리팀에 전화를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학교에 무선 AP기가 340대가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기이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패스워드를 먼저 의심해 보시고 패스워드가 정상인데도 연결이 안 되거나 신호가 잘 잡히던 강의실에서 갑자기 신호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을 때에는 정보관리팀으로 전화 주시거나 누리 무선 인터넷 불편 신고에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방문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특정한 시간대는 없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 인터넷이 느려진다는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시간에 네트워크 이력을 확인했더니 천장관에서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독점이 발생하여 학교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경우였습니다. 이후 천장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후 정상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맥북 또는 아이맥인 경우에는 맥 키체인에서 KRCWLAN 5G 프로파일을 삭제한 후 재설치하시면 거의 해결되며 개인용 컴퓨터가 윈도우 운영체제일 때에는 무선 랜카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SSID 를 삭제한 다음 재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실 경우 정보관리팀 746-9126, 9127번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